염소장 옆에 밭에는 이제 곡 감자도 심고 깨도 심고 옥수수도 이제 심을 자리를 이제 이렇게 지금 비닐을 다 덮었어요. 고구마도 심고 그래야 되니까 먼저 이제 감자를 캐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다 또 비료를 좀더 주고 고구마 심고 판대다가 아직 이쪽은 이제 호박 심을 때는 아직 손을 못 댔어요. 이쪽 밭을 먼저 지금 상당히 많이 했네요. 고구마 심을 때도 있고 감자 심고 나서 이제 아이고 내가 파면 우리 남편이 비닐을 씌우고 이렇게 여기 두더 비닐 안 덮은 이것은 감자 심으려고 감자는 심고 난 감자 심었어요. 이렇게 흙을 자꾸 두둑을 더 넓혀주니까 비닐을 씌울 수가 없어서 그냥 감자만 씨만 좀 싹. 쟤하고 같이 해줬어요.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쪽이 쭉 돌려서 천평이 넘어요. 이쪽 밭이 전부. 저쪽까지 합치면 1,000명이 넘는데 이게 이 동네가 잘 사는 동네인데 많이 훔쳐가고 먹을만한 먹고 살만한 이 BMW를 몰고 와서 나무집 머위를 갖다 훔쳐가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묘진데 사람 눈에 안 띄는 데다 몰래 고구마 감자를 심었어요. 작년에는 다 털어가가지고 한줄 심은 걸다 털어갔으니 감자 수확이 없었죠. 사서 먹었어요. 예, 감자도 한 5줄 심었는데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.